네, 27페이지에 보시면 경도 알칼리도 완충작용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경도의 분류 방법 중 틀린 것은 그랬거든요. 우리가 총경도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칼슘경도, 마그네슘경도로도 있고 그 다음에 탄산경도, 비탄산경도라고도 있죠. 그래서 경도를 분류하는 방법 1번에 경도를 분류하는 방법은 탄산경도와 비탄산경도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총경도를 주로 경도를 유발하는 물질들이 칼슘과 마그네슘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칼슘에 의한 칼슘 경도와 마그네슘 경도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쵸? 그래서 요 값을 가지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총경도는 탄산경도 플러스 비탄산경도에서 이 탄산경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어요. 탄산경도는 총경도랑 알칼리도랑 비교해서 작은 값이 탄산경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총경도랑 알칼리도랑 비교를 했는데 총경도가 작다. 그러면 총경도가 탄산경도가 되는 거고 총경도랑 알칼리도랑 비교했는데 알칼리도가 작다. 그러면 작은 값이 알칼리도이기 때문에 알칼리도가 탄산경도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조건을 보시면 1번 총경도 빼기 마그네슘, 총경도 빼기 칼슘 경도는 마그네슘 경도 맞죠? 알칼리도와 총경도를 비교했는데 알칼리도가 작았대요. 요 밑에 있는 조건이네요. 그러면 알칼리도가 탄산경도가 된다. 알칼리도랑 총경도랑 비교했는데 알칼리도가 더 컸대요. 그럼 총경도가 탄산경도가 된다. 3번은 맞는 설명이죠? 같거나 클 때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비탄산 경도는 총경도 빼기 마그네슘 경도가 아니죠. 비탄산 경도는 얘 말하는 거니까 총경도에서 뭘 빼줘야 된다? 탄산 경도 빼줘야 된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총경도 계산하는 방법은 경도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유발물질을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경도 유발하는 물질 곱하기 EQ분의 50 이렇게 쓰시면 되죠. 이때 그러니까 경도를 유발하는 물질은 미리그램 퍼 리터로 보통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2번부터 볼까요? 칼슘, 마그네슘의 농도가 40, 60일 때 총경도는 칼슘이 40이라고 했고 칼슘 1당량에 해당하는 값이 20분의 50. 여기 50이 의미하는 거는 CaCO3 1당량에 상응하는 값이니까 시그마니까 마그네슘도 더해 주셔야 되겠죠? 마그네슘은 60. 마그네슘 1당량에 해당하는 거는 분자량 24에 원자량 24에 2가짜리니까 12거든요. 그래서 12분의 5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이거 앞에 거 계산하시면 100 나올 테고 뒤에 거 계산하시면 150 나오죠? 아, 250 나오죠? 그래서 350mg per liter as CaCO3. 탄산칼슘으로서 환산한 값을 말하는 거니까 350mg per liter as CaCO3가 정답이죠.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1번이고요. 3번 볼까요? 총경도가 250이고 알칼리도가 190인 경우에 주된 알칼리도 물질과 비탄산 경도를 구하시오. pH는 7.6이다. 일단 pH가 7.6이라는 얘기에